그럴 것 같은데? 엄청 확인을 지키시면 Can you please raise your hands if you need English translation? We're going to hand out some receivers for you to get the interpretation. Does anyone need English translation? Hello. 아, 낫 아웃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된 모더레이터 김혜선이라고 합니다. 아, 그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이 자리로 모셔보겠습니다. 감독님, 배우분들 반갑습니다. 아, 배우분들이 잠깐 볼 일이 있으셔서요. 금방 오실 겁니다. 네. So I'm going to double check. Can you raise your hands if you need English translation? 아, 외국인 관객분들이 없으신다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그러면은 네, 임성 배우님 어서 오세요. 네, 아, 오늘은 관객분들께서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영화를 보신 소감이나 또 질문들을 올려주실 텐데요. 올리실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실 것 같아서 제가 감독님, 이정호 감독님과 정재강 배우님, 이규성 배우님과 함께 일단 먼저 얘기를 나눠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그 세 분 전주 영화제를 통해서 이렇게 나다웃을 관객분들에게 소개하게 된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감독님부터요. 네. 아, 네. 저는 나다웃 연출한 이정곤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일단 짧게 소감 말씀드리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기쁘고요. 원래 이제 전주영화제를 저희가 이제 그 작품으로 초청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전에 이제 그 뭐 관객으로 그리고 뭐 많이 참여해서 왔었는데 사실 저한테는 전주영화제 특유의 그 거리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전주영화제에 오고 싶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어서 이렇게 처음 찍은 장편 영화로 전주영화제에서 관객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배우분들도 네. 네, 저는 전주영화제가 처음인데 여행만 왔지 오늘 이제 영화제가 처음이라서 되게 설레고 긴장이 됐는데 이 영화를 보니까 되게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서 진짜 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몸소 깨닫고 되게 감사하고 있는데 우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영화가 영화제에 오게 된 것만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네. 저도 이제 영화관에서 처음 보는 거라서 되게 벙쪄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저 역시 영화제 자체가 처음인데요. 축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역시나 뭐 이렇게 좀 지금 영화가 좀 무겁다 보니까 지금 많이 무겁지만 마음은 너무 즐겁습니다. 다들 즐거우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제가 전주를
TMI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전주가 훈련소를 전주로 나와서 전주가 저한테 그렇게 좋은 추억이 아니었었는데 오늘로 전주가 저한테 정말 너무 좋은 추억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각자의 감상들이 다 사연이 있으시네요. 아, 그리고 사실 그 극장에서 이렇게 관객과 만나는 게 너무 소중한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작년에는 꿈꿀 수 없었던 시간인데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독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수많은 청춘의 모습들 중에서 야구하는 고교 청춘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불합리함 같은 것들을 스크린으로 불러내셨어요. 이 선택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수많은 청춘의 모습들 중에서 야구하는 청춘을 통해서 얘기해보고 싶다라는 이유. 아, 네. 뭐 이것도 약간 TMI일 수 있는데 제가 뭐 사실 어릴 때부터 야구를 너무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 야구와 영화를 같이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이제 야구, 영화, 야구 하는 주인공을 출발하게 됐고, 근데 이제 뭐 거기에 이제 뭐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니, 아, 그렇지만 뭐 이게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 볼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네, 네, 이런 마음이 네, 많이 반영을 했는데 이 야구 너무 야구가 많이 나왔나 싶기도 하고 궁금하네요, 저도.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일단 제가 너무 좋아해서 야구하는 주인공을 선택하게 됐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어찌됐든 야구를 한 뭐 청년 을 굳이 선택한 이유는 사실 그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19살 시기에 본인의 진로를 이제 기타 19살들과는 다르게 너무 인생의 낙차를 크게 결정하는 이제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인물들이라서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그 낙차를 크게 느끼는 두 명의 캐릭터를 지금 두 배우님들이 연기를 해주셨는데요. 광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열정적이고 자기 욕망이 강해서 너무나 그 욕망을 실현하다 보니 큰 사고를 치게 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이런 인물들을 굉장히 솔직하게 연기한다는 게 배우로서는 어떤 매력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규성 배우님한테는 이 민철이라는 캐릭터는 결국 그 야구에서 성공하지 못한 부상을 입어서 불법 그 주유를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재밌게 보이는 재밌게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물이거든요. 영화에서 민천 어떤 그 말하자면 역할을 맡았다고 어떤 그 미션을 맡았다고 생각하시고 이 작업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선 그 광호가 고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저 또한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학생 고3 때 입시 대학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연극영화과 입시를 준비하면서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 절실함, 그 절박함, 그리고 거기서 떨어졌을 때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지점 두 가지의 절실함과 두려움의 그 두 가지 지점들이 되게 광호를 그 시나리오나 연기를 하면서 되게 저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지점을 통해서 광호를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쉽게 더 체화시켜서 그렇게 연기를 표현해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알겠어요. 민철이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머리 색깔만 봐도 아시겠지만 원래 기존의 그 또래의 민철 친구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광호처럼 다 빡빡이의 그런 어떤 두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참 제한이 많은 친구예요.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어떤 애가 그렇게 초록 색깔로 머리를 그렇게까지 염색을 하겠나 싶은데 그만큼 어떤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그런 두발 제한, 뭐 여러 가지 이런 제한들
그런 부분들을 야구하면서 많이 느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민철이가 그런 거에서 다 풀려나게 된 건 비극적이게도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어떤 할머니의 그런 아픔, 그리고 그 어린 나이부터 어떤 돈적인 부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철이가 야구를 그만둔 게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못한 게. 에. 그래서 그런 친구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말 밝잖아요. 에. 정말 민철이 대사처럼 그냥 웃고 싶은 아이인 거거든요.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철이 들진 않은 거죠. 현실적인 부분은 인지하지만 철들고 싶진 않은, 그냥 단지 빨리 이 현실을 깨고 싶은, 근데 그게 너무 그렇게 철들어서 막 힘들고 비관적이지 않은 그런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밤에만 나오지만 밝은 부분에 이 영화에서 그나마 밝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재미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이 올라오셔가지고 조금씩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인공 배우님 야구 실력이 좋으신 것 같은데 평소 야구를 하셨는지 그리고 캐스팅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저는 야구의 룰조차도 몰랐어요. 룰조차 몰랐는데 그 야구 아카데미를 학원을 한 달 정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그 야구 한 트레이닝 한 6시간 하면서 그 김우겸 배우랑 같이 했었어요. 되게 룰도 배우고 되게 군대를 다시 들어간 느낌이라서 특훈을 했습니다. 네. 캐스팅하신 이유가 궁금하다는 건 너무 당연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감독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정재광 배우가 뭐 기존에 사실 정재광 배우를 알고 있었고 정재광 배우가 삭발하고 까만 모습을 저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보고 싶었고 그 모습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관객분들에게도 굉장히 뚜렷한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안을 했었고 너무 다행히 받아줬고. 근데 이제 야구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캐스팅을 이제 부탁드렸을 때는 야구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근데 중학교 때까지 볼링 선수를 하셨다고, 그래서 운동 신경은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처음 그 훈련한 거 가서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어요. 너무 잘하셔서요? 제가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어요. 제가 거기서 그 시속 160km를 제가 쳤더라고요. 3주 안에. 그래서 그 수원의 동아리에서 저를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영화를 위해서. 네. 잘하신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어 캐릭터를 보면서 느낍니다. 야구 선수는 실력이 중요한 걸까요? 인성이 중요한 걸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일단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인성이 제일 중요한데 광호 같은 경우에는 불법하는 일을 어떠한 또한 용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른, 좋은 형, 그런 어른을 만나지 못해서 저러한 선택과 결핍에서 오는 어떠한 그런 지점 때문에 어떤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실력도 중요한데 뭐 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인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사람과 좋은 사람이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민철이는 어떻게 다쳐서 구급차에 실려간 건가요? 영화 속에서 자세히 안 나와서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감독님? 네. 일단 뭐 시나리오 단계 때부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략이 되어 있었는데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시나리오 쓰면서 광호가 그 나가고 사장과 민철이 남은 사이에 이제 민철이가 그 리프트 밑에 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저는 뭐 부상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약간 불친절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 영화가 이제
광호의 1인칭 시점으로 따라가는 영화이고, 그 광호가 느끼는 어떤 정보의 불확실성,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당혹스러움과, 네, 그런 감정들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께 또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사실 이 영화가 그 야구계 입시나 그 입시 비리나 폭력 문제 같은 것들 분명히 그 내포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이슈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 거냐라는 질문을 어떤 관객분이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감독님도 또 배우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네. 물론 저는 이제 뭐 입시 비리를 비난한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뭐 입시 비리를 당연히 비난하는 입장인데, 입시비리를 당연히 비난하는 입장이고, 근데 뭐 이제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뭐 그런 입시비리 그리고 뭐 사회 부조리적인 측면을 영화에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막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광호가 뭐 느끼는 뭐 피해 의식 뭐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사실 영화에서 막 굉장히 막 자세하게 다루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조리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광호가 느끼는 어떤 소외감 그리고 외로움 그리고 뭐 자신에 대한 그 청소년이 어떤 시기에 이르면 느끼는 자신에 대한 어떤 확신 불확실함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영화에는 잘 표현되기를 바랬었습니다. 두 분께 덧붙여 주실 말씀도 있으신가요? 배우분들께서도? 입시 비리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빨리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랑 같이. 네. 동의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화에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사실 엔딩 부분에 결국 광호가 대학을 진학을 하잖아요. 그 영화의 제목인 Not Out처럼 아웃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신히 진짜 1루 정도 진출했다고 보여지는 느낌으로 대학을 가는데 과연 광호는 그렇게 해서 호모로 들어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독님? 뭐 이거는 사실 제가 시나리오를 이제 처음에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스스로 약속했던 지점은 있거든요. 어찌됐든 앞으로 저도 시나리오를 출발할 때 어떻게 끝날지 저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호의 야구는 계속 될 것이다 라는 문장을 제 머릿속에 계속 되뇌이면서 시나리오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광호가 간신히 남들보다 조금 더 늦게 혹은 조금 더 천천히 1루에 도착했을지언정 저는 광호가 홈에는 누구보다 더 빨리 들어오기를 슬라이딩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나리오를 계속 썼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그 전과 같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꿈을 찾아 계속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광호의 입장이라면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세 분 모두에게 여쭤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선택을 글쎄요. 제가 만약에 광호였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아이니까 미리 불법이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을 테니까 그 불법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이니까. 그렇다고 그 광호의 행동이 그렇다고 되게 좋은 형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이 동네에 좋은 형이 없어가지고 우리 동네 동갑인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광호였다면 민철이 돈까지는 손대지 마라 하지만 그 벼룩의 간을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사실
제가 광호였다면 하고 느끼는 거는 이제 시나리오를 제가 광호로 대입해서 써볼 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제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집이나 아집 그리고 약간 네 고집이나 아집 같은 측면을 정말 극대화한 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마음 속에 있는. 근데 이제 누구나 사실 저런 간절함을 뭐 언젠가는 한번 느껴보셨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 간절함이 찾아올 때 뭐 다들 다양한 선택을 하시겠지만 뭐 광호 입장에서는 미성년이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떤 표현의 서투름 그리고 투박함 네 그런 것들이 네 있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도 그런 면모가 정말 깊이 들어가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 불법 기름을 팔면 안 되겠죠. 영화의 어떤 그 장면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꽤 많네요. 특히나 이 자동차 폭발 장면에 대해서 여러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동차 폭발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하시면서 이게 폭발한 게 우연한 사고인지 감독님이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들이 지금 두세 분 정도 있으십니다. 아, 네. 그 일단은 뭐 그 이제 폭발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불법 주유를 지속적으로 이제 했던 차량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TMI지만 신나를 섞어서 저 불법 주유 기름들을 만드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잦은 주유를 하면서 네, 하필 또 광호가 그 장소로 배달을 갔을 때 폭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적인 상상력이라고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마 이거 이규성 배우님이 답을 해주시거나 감독님이 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민철이 이름이 철이 덜 들었다는 의미로 지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좀 새로운 접근인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제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그런 의미였을까요? 민철이가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아는 민철이 중에 굉장히 철이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겠죠? 네. 그리고 영화를 정말 잘 봤습니다. 뒷모습을 팔로우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던데 특별히 의도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네. 촬영 감독님이랑 사실 이제 콘티를 짤 때에도 지금도 이제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광호의 등을 따라가는 모습이 어떤 이미지로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저런 우람한 등을 가진 정재강 배우의 등을 이제 지속적으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뭐 그랬던 이유는 사실 너무 명확한데 저희 영화는 광호가 따라가는 어떤 길들 그리고 광호가 바라보는 시점들 그리고 광호가 느끼는 감정들 어떤 상황에 놓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광호한테 관객분들이 어느 정도 이입되길 바랬기 때문에 어쩌면 집요하리만치 광호의 등을 따라가는 장면들을 많이 넣었었습니다. 감독님들이 그 넣으신 모든 컷은 사실 의미가 없지 않죠. 그런데 그 디테일한 내용을 들으면 영화를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지금 두 배우님이 나와 계시지만 그 광호가 생각하는 인생과는 사실 야구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민철은 그만두고 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죠. 이 두 캐릭터가 보여주는 태도의 대비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분은 어떠신가요? 태도, 네. 그 광호는 우선 꿈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있는 인물이라고 해석을 해서
그게 질문이 뭐였죠? 광호는 야구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민철이는 야구 같은 거 그만둬도 뭐 그렇게 문제 되지 않는다,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좋은 어른을 만나지 못해서 아까 그 질문 중에서 시청자분들의 질문 중에서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그 뭐지? 그, 인성이? 네. 시청자분들께서 그 머리가 하얘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영화를 오늘 처음 봐서 죄송한 먼저 해주세요. 네, 제가 뭐 저도 잘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약간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 주변에도 저랑 같이 이렇게 연기 일을 하면서도 이제 현실적인 부분, 그러니까 월세를 뭐 계속 내야 된다던가 뭐 부모님의 도움을 못 받아서 자기가 그 현실적인 부분을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그 친구들은 솔직히 이제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그 연기라는 꿈의 크기보다 지금 직면에 있는 그 현실의 크기.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우울해하진 않아요.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실을 더 열심히 살고 조금 좀 풍족하다 싶으면은 약간 배도 부르고 누워있게 되고 그러는 거에 비해서 이 친구들 항상 부지런하고, 왜냐면 직면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으니까요. 약간 민철이도 물론 힘들죠.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고 뭐 불법적인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힘들지만 그런 거를 제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그 현실적인 부분들을 계속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리고 그 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또 그렇게 넘어가지는 부분일 것 같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광호는 참 정말 절박하고 그리고 자기 딴에는 되게 똑똑하게 무언가들을 생각하고 나는 저렇게 아빠처럼 바보처럼 안 할 거야 하면서 바로 칼국수집 문 닫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처럼 정말 똑똑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밖에서 보면 보이잖아요. 둘 다 어리다는 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도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그 어린 청소년 애들의 나이대로 또 잡았지 않았을까. 둘 다 만약에 25살 정도만 됐었어도 그 결정들에 있어서 완전 다른 방면으로 갔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것이 사실 굉장히 지금의 같은 비슷한 나이대의 관객들한테도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관객들이 질문하신 것 중에는 감독님의 첫 장편 영화이신데 장편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소감을 또 부탁드린다는 또 관객분의 요청이 있으시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뭐 누구나 영화를 연출하시는 분들 뭐 누구나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사실 처음으로 글을 쓰고 처음으로 제작비를 조달을 하고 배우를 만나고 스태프들을 만나고 그럴 때는 사실 뭐 너무 꿈꾸던 게 많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누구나 다 훌륭하고 좋은 영화를 찍고 싶어 하고 네 그런 지점들이 있었고 그것을 반드시 해내야겠다라는 어쩌면 광호 같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광호처럼 나는 반드시 내가 바라는 훌륭한 영화, 좋은 영화, 잘 만든 영화를 만들 거야 라고 결심을 많이 하고 그 힘을 꽉 준 채로 어쩌면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영화가 완성이 되고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상영을 하고 난 다음 뭐 어제부터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다음번에는 네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스스로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반성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광호와 감독님은 굉장한 싱크로율이 있는 거군요. 네. 결국 마지막에는 광호의 아버지가 광호를 대학으로 보내준 것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나대 정도면 광호가 만족할 수 있는 학교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나대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를 들어가면 다시 대회를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대학교가 중요한다기보다도 그냥 기회가 다시 한번 생겼다는 거? 네, 그게 가장 큰 게 아닐까. 네. 네. 저는 뭐 사실 저도 뭐 당연히 정재강 배우 말씀처럼 뭐 A 대학은 만족하고 B 대학은 만족하지 않고 그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만 아까 모더레이터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 다음번에 홈에 들어올 때는 지금과 같은 방법이 아니기를 바란다라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영화에서 하는 선택도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저렇게 해서 가는 것이 과연 좋을까? 라는 질문을 또 던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광호의 야구가 계속되기를 누구보다 응원했고 저렇게 뭐 저런 선택을 하지 않고 대학을 안 가고 뭐 사회인 야구를 한다거나 뭐 그런 독립 리그를 진출해서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결국 이렇게 어른들이 만든 시스템을 아이인 광호가 책임지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영화에서는 저런 선택을 했었고 광호가 그래서 자라서 어른이 된다면 홈에 들어올 때쯤에는 저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이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공감을 하셨을 것 같고 지금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공감하셨을 것 같고요. 지부에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거든요. 지켜봐 주시고 얘기를 들어주시는 관객분들 감사하고요. 수고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나다우 6월 개봉 예정 중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스트분들이 먼저 퇴장하시고 좀 잠시 기다리셨다가 관객분들 퇴장하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영화 대책의 정책입니다. 네.